Pop Central pops and Saul, and I'm your lovely visit in the CNG. For any kinds of food, there is a temperature that it tastes best in. Kimchi, which is something we Koreans must have every day, tastes best at 0.5 degrees Celsius. Kimbap or sushi tastes best at 10 degrees Celsius, or else the rice will get hardened. And cool, refreshing carbonated drinks taste best at 4 degrees Celsius. Now, don't you think it would be an optimal temperature for love as well? The other person might get burned if your love is too hot, and he or she might leave if you're too cold. But what's the best temperature for pops and salt today? It's hot as lava. But I think things will get even hotter when you find out who's our special guest today. So if you want to enjoy a hot day that will help you burn away the stress from your life, then stay tuned. 3, 2, 1. Stars, come out and play.안녕하세요. 더블 SM 활동하면서 또 이제 솔로로 활동하게 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 1년 만에 컴백을 하신 건데 그동안 네. 기간이 좀 꽤 길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일단은 놀지는 않았고요. 항상 그 8, 9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뮤지컬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DJ 활동도 계속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사업하는 것도 하고 참 많네요. 네, 앨범 준비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하시면서 지내신 네. 것 같은데 네. WS501이라는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서 이제 예. 솔로 김영준으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컴백하시면서 적지 않은 부담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좀 다섯 명이 있었을 때 그런 뭔가 뭐라 그래 큰 그런 느낌? 안에 있는, 네,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느낌보다 보호받는 느낌이 많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든 건 역시 외로움이 아닌가 그리고 무대에서 좀 혼자 하더라도 다섯 명 한 목처럼 뭔가 존재감 있고 뭔가 좀 뭐 비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부담감이 무색하게 출발부터 아주 반응이 너무 네. 뜨거웠어요. 정말 뜨겁긴 해요. 쇼케이스가 단 5분 만에 네. 매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와줄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저희 다섯 명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느꼈고요. 네, 행복했죠. 더블S50의 멤버들이 혹시 모니터링 해주셨어요? 네, 다섯 명 다 모니터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직설적인 네. 네. 얘기를 해주셨나요? 일단 영생 씨가 가장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 무대에서는 여기서 좀 손이 어색했고 이런 게 좀 그런 거. 그리고 그 매니저 형들도 디테일한 네. 것까지 다 확인해주셨구나. 네, 영상 씨가 좀 그런 걸 많이 쓸데없이 자꾸 그런 걸 던지는데 저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누가 이렇게 모니터해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참 안정감 있잖아요, 그런 게. 그죠. 네. 이번 첫 솔로 앨범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네. 앨범 타이틀이 마이걸로 다섯 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앨범 컨셉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세요. 여자예요, 말 그대로. 마이걸, 내 여자에. 그런 관한 사랑 얘기도 있고 좀 헤어지고 나서 슬픔도 좀 담고 싶어서 다섯 곡 모두 약간 이어지는 스토리 같이 내 여자에 관한 이야기. 네. 정규 앨범 못지않게 꽉 찬 미니 앨범이라는 네. 평들이 그렇죠. 마구 나오던데 네.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짧게라도 한 곡 한 곡씩 들어보고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자, 뮤직 큐. 어허. Love is mine. Love is mine. And I know. That you're my angel.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 곡은요, 노래랑 나레이션도 들어있는데 이제 포부를 또 담고 그 내용에 맞는 그런 사랑 얘기를 좀 많이 Angel이라는 Angel, 오, 역시 Angel. 네, 그 여자에 관한 얘기, 천사에 비유하고 인트로 곡이에요. 사실 40초 정도 된 인트로 곡이고 보면은 되게 웅장하면서도 좀 뭐라 그래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천사의 모습이죠. 바로 제 모습. 아. 이게 타이틀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가라는 건데 일단 윤지 씨랑 저는 같은 연습실이라고 맞아요. 저 춤 다 알아요. 언제 한번 무대 같이 쓰시죠? 괜찮은데. 좋아. 컴온요. 이 곡은 타이틀곡 오아라는 곡이고
들어보시는 것과 같이 좀 몽환적인 느낌. 네,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어반 R&B 스타일이라고 좀 새로운 장르를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느 댄스곡과 좀 다른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의 댄스곡. 예, 아주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 명곡인 것 같아요. 이게. Girl이라는 노래죠. Girl. Girl. G-I-R-L. Girl이란 곡인데요. 이 곡을 사실 저는 예전 타이틀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미리 해놨었어요. 근데 좀 편곡하다 보니까 뭔가 더블 타이틀의 느낌 가질 수 있는 그런 센 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곡을 제가 넣게 됐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노래를 좀 그래서 새로운 PR을 좀 이 걸이 너무 좋은 곡이라서 이런 댄스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댄스곡 걸. 다른 여자 말고 너라는 노래인데. 네, 제목과 마찬가지로 역시 좀 직설적인 곡. 제가 작사한 곡이고. 네, 모르셨죠? 네, 제가 CD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여자 말고는 딱 들어보시면 이 여자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인다. 그 사람이 바람을 펴도 다른 남자를 만나도 난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항상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내용의 좀 리드미컬하고 또 도끼씨라고 래퍼 도끼씨가 또 피처링해 주셔가지고 음악의 퀄리티를 좀 높였죠.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곡 Heaven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은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하거나 좀 혼자 있을 때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가사를 또 썼어요. 그래서 작사를 했는데 네, 그냥 슬퍼요. 일단은 저는 또 많은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 많이 헤어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유일한 발라드 곡이에요. 발라드 곡. 멜로디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네요. 네. 잠깐 듣고 어떻게 알아요? 꼭 주시면 제가 매일 듣고 다니겠습니다. 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어디 가셔가지고 연습실에서 일찍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타이틀곡도 물론 좋지만 저는 네. 걸이라는 곡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걸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앨범 만들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반반 거의 이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좀 부드럽고 제가 막 어두운 노래 하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뭔가 멋있는 노래 처음부터 하면. 그래서 좀 부드러운 걸로 5화로 선택을 했죠. 걸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만나보고 갈 건데요. 네. 5화 뮤직 스타트. 넌 아직 내 마음을 몰라 애타는 나의 눈을 바라 너의 뒤를 따라 몰래 숨어서 너를 바라 눈부신 너의 미소가 내 안에 들어와 Don't meet ya, baby You're my beautiful girl 처음 너를 본 순간 숨이 막히고 어느새 매일 너의 집 앞이 고 그래 앞뒤도 안 가리고 You can call me anytime 나의 바비 girl I need your love in my life 어두운 삶 속에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어 I don't stop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 넌 믿기 어렵겠지만 간절히 원해만 다가와 You're my beautiful girl
여러분은 지금 절대 질리지 않는 매력남 김영준 러블리가 NSC인지와 함께하는 팝센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브라보. 최근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네. 사회생활 가장 잘할 것 같은 연예인으로 형준 씨가 당당히 1위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요? 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본인의 반응은? 지금 들었는데 되게 좋네요. 일단 사회생활 잘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좀 잘한다는 호감이요. 네, 전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TV 브라운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외모가 되게 잘생기셨으니까 좀 차가울 것 같다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고 아무실에서 처음 이렇게 뵀는데 굉장히 소탈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었어요, 저는. 그렇죠. 네. 새로운 제 매력을 또 봤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형이라는 얘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회생활 저 열심히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약간 인맥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은 잘 못 챙겨가지고 처음에 막 어디 만나서 밥 먹자 이런 것도 잘 못 지키고 좀 말과 다르게 행동으로 많이 못 옮기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생활 1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맥 점검 좀 해볼 건데요. 나의 인맥 중 가장 의외의 인맥 그리고 가장 고령의 인맥과 최연소 인맥 좀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저랑 의외의 인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수라서. 제가 송승헌 선배님이랑 놀랬죠?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팬미팅 하셨는데 오프닝 게스트로 가서 인사드렸는데 그때 또 제가 집에 안 가고 끝까지 고깃집으로 가서 제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가장 고령의 인맥은요. 박상민 선배님이 아닌가. 가슴 속에 차! 상민 삼촌이라고 불러요, 제가. 연세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최연소. 일단 사촌 지영 씨가 아닌가. 저희가 어리죠. 네, 그렇죠. 무려 94년생. 네, 94년생. 이거 어떡합니까, 끔찍해서. 아이고. 예, 진짜 어리죠. 그래서 지영 씨가 가장 어린 인맥이 아닌가 싶네요.